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죄가 아니라 100개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옷 컬러가 봄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봄이잖아.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요즘 가스라이팅 때문에 정말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지. 남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데 가스라이팅의 뜻은 상황을 조작해서 그 당사자의 불신을 일으켜서 생각의 혼란을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조종을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저기 뭐야 쇠뇌랑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욕망이 있다. 욕망.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하니까 뭐. 학벌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어? 돈도 없어. 근데 난 저게 탐나고 내 돌아가는 상황이 나한테로 오길 바라는 일종의 과욕이고 욕망이고 욕심인데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선 타인의 힘을 빌리는 거야. 내 편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잘 앞냥 세워서 나쁜 소리, 쓴소리 다 저 사람이 총대를 매게 하고 방패막을 딱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뭐가 매력이 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해야 타인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추종을 하잖아. 일종의 그렇죠. 교주도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두 번째, 굉장히 머리가 좋아. 그래서 모든 상황이 거짓말과 함께 거짓된 모습에 장막을 치면서 요령껏 쥐었다 폈다 밀당을 굉장히 잘하지. 그리고 소유욕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렬함이 있는 사람들은 얼핏 보면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이 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든 저 사람이 욕을 처먹든 뭐가 어디가 아파 뒤지든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 모든 것에 소유를 해서 내 손바닥에서 쥐었다 폈다를 원하는 거지. 연애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치지.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달콤하지. 심리를 잘 이용하니까 뭔가 자꾸 빨려 들어가. 그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딱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길 원하고 저 사람이 멋있고 우상 같고 이렇게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리더감, 오너 이런 기질이 있어. 선구자의 기질, 신지식인의 기질. 그래서 사주를 봐도 이 사람은 내가 대장을 먹거나 리더를 하거나 오너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뭔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목감이 되는 사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고 절대 그런 사주가 아닌데 굉장히 야비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소유욕이 강해서 거짓된 속에 포장을 해가면서 소유욕, 내 말만 듣고 나만 바라보게 해서 자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찬란하지. 그런 사람들의 카리스마와 앞전에 설명한 오너의 사주, 대장의 리더의 사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진실은 여러분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왜 무리가 있어. 어? 여러 파트 뭐 동아리가 됐든 학교 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보면 말을 전달을 잘해. 우리 그러니까 애동들도 봐봐. 애동들끼리 떠드는 뒷담화가 있고 선생들끼리 떠드는 뒷담화가 있어. 근데 굳이 전달을 하면서 분위기 상황을 제가 배신자 같고 제가 엄마 욕을 했고 제가 이뤄내고 이러면서 싹 전달하는 성향이 벌써 조짐이 나오는 거지. 싸게 노란 거지.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는 뭘 자꾸 요구해. 요구하잖아. 어? 짧은 치마 입지 마. 어? 자기 다른 여자 보면 웃지 마. 통제하고. 그렇지. 자제하고. 내가 질투심이 나고 내가 싫고 나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내 스타일로 주입을 시키고 이 사람의 사생활까지 통제를 하고 나중에는 교주가 되고 막 이런 애들을 재산 갖다 바치잖아. 그쵸. 어? 옛날에 그런 사건 맞죠? 오대양 사건이나. 네, 맞아요. 응? 이상한 교주 거기에서 전 재산 다 뭐 종말론이 나오고 우리는 죽으면은 다 부활한다 그러고 실제로 죽고 그런 사례들이 가스라이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쁜데 충분히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 젊은 애 나보다 날씬한 애 어? 나보다 조금이라도 돈 잘 보고 명예나 어떤 유명세가 있거나 놓칠까봐 겁내하는 건 소심한 거고 네. 가스라이팅은 참 알 수 없는 자신감이야.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내가 갑이야. 반대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지 말랬잖아. 자 니들은 내 맘만 들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의외의 자신감이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죄가 아니라 100개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그 사람의 육체를 갈취하고 사랑을 갈취하고 마음을 훔치고 심지어는 주변에서 이 사람을 매장되게끔 하잖아. 그쵸.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뭐가 다른지 알아요? 뭐가 다를까요? 소심해요. 그리고 결정장애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의외의 고집과 우리가 말하는 주장 내 주대와는 또 다른 쓸데없는 똥고집이 있고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나는 갈망이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는 A야 너는 무조건 A를 해야 돼 그래야 너는 성공해 그러다 보면 보살들도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무당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고 심지어 저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닦을까요? 비데로 닦을까요? 속옷을 빨간 걸 입는 게 나아요? 하얀 거 입는 게 나아요? 그거는 내면의 소심함 속에 욕, 과욕,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책임은 회피하고 일러주는 대로 많은 것을 얻으려는 또 그 과욕의 뒤에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소심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의 주대를 지키면서 남이 나의 인생을 흔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칼자루는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하늘에 다 계시니까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멋진 인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